알겠습니다. 네. 뭐야?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하는 거야? 아, 참. 그렇다. 네. 어? 왜 자꾸 이렇게 장사 때감이 보여? 네? 장사 때감이 보여? 모르겠어요. 어? 한란이 많네. 네. 어?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시네. 응? 손님 받는 직업이에요? 네. 응. 손님 받는 직업이라고 그래? 근데 요새 막 너무 우울해. 맞아요. 어. 또 막 열받아요. 분노가 무지하게. 네, 맞아요. 지금 막 폭발칠 것 같아. 죽이고 싶은 마음들. 와, 어쩌면 좋아. 어? 뭐랄까? 그 막, 막 상승한다랄까? 본인이? 네, 맞아요. 상승을 하고, 막 뭐가 미칠 것 같아. 네, 맞아요. 소리 지르고 싶구나. 네. 미칠 것 같아. 응? 신 같아? 어? 네. 신이야? 어? 신이란 건 뭔지 알지? 나 같은 대충, 팔. 네. 응. 신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응? 막, 뭐랄까. 애기가 울고 싶은 거 있잖아. 띵깡불고 울고 싶어. 본인이 지금 그래. 네. 울고 싶어, 막. 응? 누구한테 딱 걸리기만 걸려라. 네. 그 시기야, 지금. 근데 본인이 신이거든? 응? 신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 이 분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술 먹으면 말이 나와. 응? 알지? 본인 나도 모르게 줄줄줄 되지? 그거 느낄 텐데. 본인은 말문 터졌을 텐데. 제가 취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잘 안 먹는데. 응. 본인 말문 터졌어. 여기 와. 본인은 여신보다 남신이 많아. 완전 남자 장군감이야. 대감 장군이야 본인이. 본인 신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신 받아야지. 신 받아.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언니가 나 신받아야 되는 그 직감했을 텐데? 그런 분명...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네. 근데 언니가 안 본 데가 없어.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응? 최근에 또 일이 터져서. 응. 그것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아. 화가 많아서 남자. 언니는 계속 이 일이 터지고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길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일을 만들. 돈 벌면 뭐하냐? 다 나가는 거야. 그치? 네. 이거 봐, 신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응? 언니는 장군 줄이 세. 대감 줄이 세고. 나처럼 장군의 대감 줄이 세. 웬만한 선생 본인 감당 못 해. 응? 길은 딱 하나야. 신 받아야 된다는 거. 응? 본인도 알잖아, 그 느낌. 직감. 그거 알잖아. 가는 데마다 본인 신받으라는 소리 안 해? 맞아요. 그치? 네. 받아야지, 어떡할 거야. 나도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해거든? 저는 웬만하면 제자들 신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본인은 말문 텄어, 벌써. 터졌어, 조금. 말문이 터졌다는 건 솔직히 모르겠고, 저는. 저 자신은 모르겠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얘기하잖아. 야, 저거, 뭔 일이 있었지? 얘기 맞춰주잖아, 한 번씩. 자주는 안 그래. 응? 본인이 기분 좋고, 내가 업되면 동자가 오면 그 툴툴 얘기를 해. 알잖아. 응? 보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질천부터 보이면 안 되지. 응? 그래서 사람 따라 틀리지. 돌을 많이 닦아야 보이는 거고, 어?
절 처음 봤다 보면 뭐 너도 나도 좋아하게. 응? 본인 신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많은 사람들 상대를 해도 받을 건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본인 돈 벌면 뭐하냐? 다 나가는 걸. 어? 이렇게 신의 환란을 주는 걸. 아, 근데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아버지께 가야지. 이 길을 가야지. 가야지 돈 벌지. 본인은 부모, 형제, 남자 복 없어요. 네, 맞아요. 어?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라는 거야.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고, 네. 신령님 믿고 살아난 팔자야. 그럼 신령에서 너를 살려줘. 신령에서. 돈 많이 벌고 싶죠? 본인이 사람마다 다, 어? 실망을 하잖아. 본인 다 뒤통수 치잖아. 본인한테. 네. 응? 네. 나는 죽으라고 해도 덕이 없어.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밖에 당하는 게 없어. 사고 한번 큰 게 한번 뻥 터졌네? 응? 또 큰 사고네, 돈? 그치?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머릿속에 온 그게 화가 나. 그 애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31일 날 제가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낳고 싶었어요, 저는. 남자아이가 여자가 있더라고요. 2년을, 그러니까 제가 속은 거죠. 그럼 뭐 결혼도 하자 뭐 하자 해놓고 알고 보니 여자가 있었고 낭다리 걸쳤다고 나올 줄 알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근데 또 끊지를 못하는 거야, 확. 그 연을. 본인이 더 좋아하니까. 본인이 더 좋아하잖아. 그냥 그 사람은 저한테 왜 그런 거죠? 아니, 여자가 있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하자고 그런 말을 하고.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언니가 그 사람의 온 정성을 다 쏟잖아. 어? 짭짤하게 이것도 다 해주지. 온 정성을 다 쏟잖아. 아니, 저는 돈이 그럴 돈이 없어요.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양다리 걸친 여자분이 돈적으로 해주셨더라고. 에이. 왜 그러면, 그리고 사람이란 건 남자들은 이게 있어. 잠자리.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치? 알잖아. 네네. 그게 또 있잖아. 언니하고는 속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응?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화가 잦뜩 나 있어. 뭐 그렇게 수술하면 보내줘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가 너무 큰데 3개월이나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었거든요. 뭐 남자애가 그러니까 제가 뭐 혼자 나와서 키울 수도 없고. 무슨 띠야? 범띠요. 범띠? 네. 서른? 서른네. 서른네? 본인? 네. 에이구. 생일은? 4월 8일이요. 4월 8일? 성이 뭐야? 신이요. 말 그대로 신이네? 네. 신이 신이네? 더구나 4월 8일 생이. 제자끼리나 가자. 돈 벌고 싶지? 어? 그냥 제자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매달리고 그냥 돈이나 벌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님을 넣어주면 돈이나 버셔. 그 방법밖에 없어. 본인이 사람들 상대하고 돈 벌으면 그거 다 나가. 그거 뭐하지? 모으고 싶어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돼. 본인 이제 이 길 막말 돼서 무단길 가면 잘 가고 있구만. 잘 가지. 응? 그 애기도 가면서 잘 보내줘. 응? 그래서 그 애기도 좋은 데 가라고. 그 애기가 나중에 돌 닦고 온다. 돌 닦고 와서 본인 동전에치 온다. 응?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 자꾸 본인한테 환란을 주잖아. 신의 고통을 주잖아. 그치? 나는 이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지? 환란을 걷는 게. 그치? 인간고락을 계속 걷잖아 지금. 방법은 하나야. 응? 그냥 이 길 가. 방법은 그거 하나야. 그 어차피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 이 길 가야 되나? 본인 마음 먹었잖아. 그런 적은 없어요. 뭐 타로나 이런 데 관심 있어서 그런 건 배울 생각은 했었는데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 가서 너 무당대대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느끼지 않으셨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지 사주가 세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저기 좀 그런 거를 한 어떻게 시작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신선장을 잘 만나면 되지. 그거는 본인이 시작을 하는 게 아니야. 신선생을 잘 만나서 주력을 잘 잡고 그러고 가는 거야. 신선생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신은 본인이 산에 가고 용궁에 가도 기도해서 신을 받는, 우리가 신을 받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면 돌을 닦는 거고, 그건 우리가 듣고 대면서 닦아주는 거고, 본인이 닦아야 되는 거고. 응? 답은 하나야.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져. 본인이 거는 없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 저 제가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은 몰라. 돈 벌고 싶다며. 아니 왜냐하면 빚도 있고 뭐 이게 그거를 제가 벌어가지고 저기 해야 될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이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을 받지 않으면 장사로 돌리셔야 돼. 응? 근데 신을 장사를 돌려도 걔도 인간 고라고는 걔도 걷고. 응?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도 그거를 저거 하시겠어? 안 하고 그냥 장사로 돌리겠어? 근데 어차피 그래도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어차피 그 얘기는 어떻게 잘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 보내줘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것도 그 얘기가 못 갔는데. 그 혹시 8월 15일 날 그렇게 뭐 절에 가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되나요? 8월 15일 날? 어리절? 백중이라고 했나? 알려주죠. 아, 백중날? 네. 그거는 백중날은 절만 가서 하는 게 뿐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모여서 하는 거야. 아. 절에 가서 해주려고? 뭐 돈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럼 절에 가도 절에서는 얼마 받아요? 아직은 안 알아봤는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혹시 알아볼까 하고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중날 절에 가서 우린 해주는 것보다도 단체로, 그걸 단체로 해줄 거예요 아마. 우리네도 백중날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절에 가서 하는 것보단 여기서 못해서 여기서 해주는 게 낫죠. 비쌀 거. 우리네는 그렇게 백중날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150 들어가요. 애기들 정하는 대로. 그거는 뭐 언니가 마음이야. 또 절에 가서 해주던 있는데 해주던 그거는. 그 남자애랑 저랑 이제 연이 다 끝난 건가요? 무슨 띠죠? 걔는 닭띠. 범띠하고 닭띠하고 애초에 안 맞았구만. 애초에 안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걸 하셨어? 2년을 넘게 만났고 있는데 이제. 27? 아니죠, 29. 아니, 29 닭띠? 아니 39. 39 닭띠? 네, 39. 에휴 참. 생일은요? 10월 4일이요. 10월 4일이요? 네. 성이 뭐예요? 김씨요. 김씨? 완전 이 사람 미안하지만 바람둥인데? 맞아요. 바람둥이야. 여자들 같죠? 한둘이 아니에요. 어? 여자가 한둘이 한둘이 아니야. 네. 바람둥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저기했냐? 언니 이렇게 하긴 말 언변 엄청 잘한다. 여자애치 매너 끝내기 좋네. 네. 그 여자들이 다 뻑뻑하지. 뿅 가지 뻑뻑 가. 그러면
바람둥이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여자들을? 잠자리 때문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잠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 남자는 오로지 잠자리야. 그거를 좋아해. 잠자리를. 근데 이 남자는 잠자리로 치면 뭐 여자가 한둘이 아닌데 굳이 저를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다른 여자도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네. 어? 이 여자 저 여자 치마만 두르면 좋아하는 거야. 어? 그런 식이야. 이 사람에는 팔자에 네. 색을 밝히는 색이 있어. 그건 느꼈어요. 응. 그냥 치마만 두르면 서른겨. 좋아서. 그리고 뭐 그 여자를 취해야 돼. 내가 쟤를 꼬셔야 되겠다. 어? 꼬셔야 되겠다. 쟤를 오늘 하룻밤 넘겨야 돼. 꼭 이 사람은 하고 많은 성격이야. 그 양다리 걸친 여자랑은 뭐 어떻게 됐죠? 뭘 어떻게 돼? 그 여자가 미쳐서 더 잠자리 미쳐서 더. 아 그래요? 그래. 그 여자가 미쳐서 더 지랄이는구만.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빌려주는 거. 막 돈 같은 거 좀 바치고 막 네. 이러고구만. 얘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애. 맞아 맞아. 저 수술비용까지 그 여자가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수술비용을 빌리더라고요. 왜? 그 여자 띄고서 나하고만 만나라고. 미친 거지. 골빈 여자지 그 여자. 네. 아 단념해. 어차피 깨졌어. 연인 다 됐어. 아 그래요? 또 연락 오면 또 만날 거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나. 끝나고 자기고. 결국 고민해보세요. 응? 이 길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장사로 저가든지 고민해보세요. 어차피 본인 장사 잘하잖아. 손님들 무슨 장사요? 손님들 잘 다루잖아. 아닌데, 저는 좀 그런 직업이랑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원래는 그냥. 본인이 안 맞다 그랬지. 본인 생각이지, 그건. 응? 아니, 근데 그렇게 연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죠? 그건 언니 실수고. 아, 그냥. 그건 언니 실수고. 토카르크도 얘기하면 그건 언니 실수야. 응? 남녀관계네.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애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 그죠? 술 한잔 먹고 사람은 어? 남자들은 거울을 베풀으면 거의 남자들은 아 내가 얘를 가져야 돼. 따먹어야 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착한 사람은 있어.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니야. 100% 못생겼건 잘생겼건 네. 뭐 일단은 하룻밤 자야 돼. 이 남자는 무조건 날씬하고 뚱뚱하고 못생기건 무조건 침 흘려. 침하면 들으면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언니가 거기에 말수단에 넘어간 게 잘못이야. 그죠? 그 얘기가 마음에 걸린다라면 저래 가서 천도를 시키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백중날 물론 백중날은 제사법 못 얻어먹고 천도 시키는 데는 다 그렇게 백중날 해드리는 거야. 뭐 어른이 됐던 애가 됐던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하셔도 돼. 어차피 뭐 우리네 가면 비싸. 근데 거기 가면 또 쌀 수도 있어요. 쌀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괜찮으니까. 언니가 마음 편한 데로 가서 하시는 게 그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 잊어버리세요. 언니의 제 일생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악삼재예요. 그리고 삼재 악삼재. 아, 닭대라서. 예, 닭대라서. 그럼 안 좋은 거네요. 네, 안 좋죠. 구조수에다 망실수가 있죠.
저한테 개망신당했고. 그러니까. 네.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한성질해. 직장까지 제가 쫓아왔고 돈 다 받아내고 제가. 네. 한성질해 언니가. 남자라 했잖아 내가. 그냥 남자야. 그냥 올해 올까지 올해 내가 수가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때우셔. 그리고 내년에는 좋아. 내년은 좋아요? 그래도 올해보단 나. 그리고 남자를 새길 때 네. 가려 새기셔. 응? 그냥 말수단에 네.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 잘해주는 거 갖고 빠지지. 언니는 정이 그리워서 그래. 네, 정이 그리워서 남자들이 잘해주면 거기 푹푹 빠지거든? 네. 그러지 마셔. 냉정해져 좀. 저는 그 남편 자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있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누가 그래? 없다고. 저는 좀 평범하게 진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거든요. 마음 편히. 근데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결국 이 끼가 있어서 그래요. 이 신끼가. 신에서 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언니가 언젠가는 아마 이 길을 가야 될 거예요. 이 길 안 가고 이기잖아요? 아파요? 아프다고. 신병으로 실실실실실. 이거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해, 뭐. 언니가 신선생을 찾으셔야 돼요. 언니 주력을 잡을 수 있는 거 신을 못 찾을 것 같으면 언니가 딱 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딱 찾아야 돼. 언니가 마음에 들어. 언니가 만약에 이 길 가겠다. 그러면 언니가 이제 마음에 들어. 연이 다른 듯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을 내려주는 거예요. 언니였지. 이 길 가려고 마음 먹으면 오세요.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알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노가 그 남자 때문에 그 오로지 그 분노야. 네. 응? 복수하고 싶어. 네. 잊어버리세요. 언니가 이 길 가면서 잘 나가잖아? 네. 그럼 복수가 돼.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가족 중에 오빠가 있는데 네. 저랑 5살 차이가 오빠도 닭띠예요. 네. 오빠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의 환란 같은데 그것도 닭띠 똑같이 39이에요? 신의 환란이요. 언니네 조상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니까. 삼재잖아. 삼재에다가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어서 언니네도 그런 거니까. 그럼 집에 닭띠가 두 명이나 있으면 어떡해요? 막삼재죠. 누가나 죽어나가도 나가죠. 닭띠 두 그걸 삼재를 잘 풀어야지. 닭띠 두 명이 뱀띠야? 닭띠 둘, 뱀띠 엄마가, 하나? 엄마가 네. 엄마 닭띠시고 오빠도 닭띠 그리고 저기 아빠가 뱀. 그 저만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 한 집에 다 사시는 거야? 네, 세 명이서 저만 빼고. 아빠가 몸이 많이 아플 텐데 몸을 칠 텐데 엄마도 그렇고 이 오빠도 좀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지. 옛날부터 안 좋았어. 생일이 며칠이에요? 오빠요? 오빠 모르겠어요. 안 본 지 10년이 넘어서 관심도 없고 저랑 안 맞은지. 안 맞지 본인하고. 본인하고 닭대하고 안 맞는데 또 닭대를 만났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지. 근데 희한하게 닭대를 자주 만나더라고. 안 돼. 본인 닭대 피해. 안 맞아. 내가 봤던 신의 환란이에요. 집안이 다 지금 신바람이 불어서 그래. 본인이 신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집안이 괜찮아. 엄마 아빠 오래 살고 싶으면 본인이 신 받아야 돼. 알았죠? 도와줄 테니까 생각하고 오세요. 아, 네. 네. 다 물어보셨나요? 네. 용웅님. 네. 아. 제 전화번호 아시죠?